은아빠 조남성입니다. 저희가 팻목을 떠나가지고 이 광장에 왔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은아가 보고 싶고 다희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미십자 가족 가족의 품에 우리가 구호가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명까지 가족의 품에 안겨주겠다고 그 약속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들이 지금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저체온증이나 산소 부족 및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색 인원 좀 더 늘려주시고요. 잠수 인원을 갖다 우리나라 네 명뿐이 없는 게 아니냐 전국에. 지금 몇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5시간 반이에요. 어느 세월에 하나씩 보내라는데 1년. 지금 보면은 연합뉴스 보면은 지금 0시 30분에 뭐 수색 재개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우리 학부모 가 있는 분 중에서는 수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연합 그 언론 플레이는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 말씀해주세요. 가족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 전부 실행이 되도록 다 저기 지시를. 수색 비용으로 하루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총 6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족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중 수색 종료 선언에 따라서 사고 해역과 팽목항 현장의 수색 인원과 장비가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듣고 은하가 놀랬을까봐 가서 은하를 데리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팽목에 가서 모프를 둘른 그 상태로 지금 팽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세월호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인양을 하게 될 겁니다. 인양 지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선체 훼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밝혔는데 미수습 시신의 보존을 위해서 모습을 드러낼 거라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됐습니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명이 있습니다. 조은아, 허다윤, 박영인, 남현철, 양승진 선생님, 구창선 선생님, 권혁규, 권재근님, 영수님, 저희가 조금 있으면 천일입니다. 천일이 다 되도록 아직 세월호 속에 제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4월 16일 날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 이제는 지켜주세요. 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옵니다.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최종 점검이 오늘 아침에 있었고 운송 장비에 올려졌던 세월호가 오늘 완전히 육상에 올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91일 만으로 문제는 이미 선체가 생각보다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배 곳곳은 구멍이 뚫리고 잘려나가서 미수습 시신이 유실됐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수습 숫자가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